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고2 3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rossing the street in Los Angeles까지. 자, 전체가 묶여왔고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자, 주어 동명사 단수 is. 자, 그러면 거리를 로스앤젤레스에서 걸으는 것은 tricky, 까다로운. 자, 사업이다 라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일이다 라고 가겠습니다. 자, 뭐 그러나 luckily 삽입절이죠. 행운이도. 자, at the press of the button. 자, at은 전체사 어디에죠? 어디에? 자, press of the button, 버튼을 누르는 거에. 자, we can 조동사 동사원형.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 자, traffic은 교통. 자, 교통이고. 자, or can we, 우리가 can we stop the traffic? 여기 생략 구조죠. 그럼 진짜 멈출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의문을 남겨놓은 거죠. 일단 시작은 의문을 남겨놨고 뒤에 나오는 답이 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clever technicians 하면은 똑똑한 기술자들은 만드는데 그 환상을, 우리 그 환상이라는 표현에 그 앞에 나온 환상이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B 보겠습니다. 자, 그 버튼의 real purpose, 진짜 목적은 만드는데 우리가 믿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다고. 일단 그 버튼이 앞에 나왔던 교통신호 버튼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단 체크해놓고. 자, the same goes. 자, same은 해서 the same이 말하는 게 그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개념은, 자, goes. 뭐 적용된다는 뜻인데, door open, door close 버튼에. 일단 말은 되죠. in elevator에. 여기까지 두 개 비슷하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자, many are not even connected. Not connected요. 심지어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전기 패널에. 지금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꺾어버리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시대명사가 더 버튼으로 가는 게 더 그럼직합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버튼의 real purpose, 진짜 목적은 실제 주어고요. 그 다음 is 동격으로 구성했죠. 자, to make가 to 부정사의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만드는 것인데, 자, 우리가 믿도록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자, that 생략구조네요. 자, 뭐라고 있냐면은 we have, 우리가 가진다고. 자, 뭐를? uninfluence를. 자, influence 여기서 명사로 무슨 뜻이냐면 영향력을 가진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느낌으로 낼 수 있는 중요 단어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가진다, 믿는다 뜻이죠 여기서. 자,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의 뜻이고, the traffic light,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그래서 traffic light까지 아까 전에 교통신호등이랑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B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thus, 그러므로 우리가 are better able to 해서 사실상 be able to인데 better 삽입구조죠. 더 잘 able to 동사원형. 자, endure, 견디다. 자, 견디는데 뭐를? the wait, 기다림을. 자, for the signal to change, 에서 for가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로 봐주시고, 그 신호 그 to change가 진주어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하면 바뀔 때까지 with 뭐와 함께 more patience. 자, 여기서도 이거 빈칸 넣기, 더 많은 참을성과 함께. 왜? 언제든지 내가 누르면은 바뀐다고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순서는, 자, the same goes로 가요. 자, 같은 것이 적용되는데, 자, door open and door close 버튼에. 자, in 어디에서? elevator에서. 자, many는 many people 줄임말의 일반 주어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자, are, 자, not even, 심지어, 그래서 many people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many buttons로 가야 되겠네요. 자, 많은 버튼들은, 쓰자. 자, 많은 버튼들. 자, 많은 버튼들은 are many, may even, 심지어 not connected, 연결도 되지 않았는데 to electrical panel, 전기 패널. 자, 패널은 뭐 조종, 조절판 정도는, 조절판, 조절판. 아, 진짜 힘들다. 자, search tricks는 뭐예요? search는 그러한 속임수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search trick은 가짜 라고 합니다. 가짜 속임수들은 are also 디자인 되어지는 거죠. 자, also 삽입절 디자인 되어졌는데. 자, pp. 자, in offices, 사무실에. 자, 그 다음 for people
For some people. 자, 몇몇 사람에게. 어,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자, 몇몇의 사람에게 끊어 주시고. 자, it will always be too hot. 자, 그래서 아이고 좀 밑으로 좀 내려가서 봐야 되겠네. 자, 다시요. 자, 몇몇 사람에게 it will be always be too hot. 너무나 뜨겁거나. 자, 그래서 for some, 자, for others, 몇몇 다른 몇몇의 뜻입니다. 그래서는 어떤 사람은 항상 너무나 뜨겁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차갑다. 이게 뭐예요?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느끼는 게 같은 온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짜 속임수를 쓴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별로 그래도 속이는 건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3번은 지금 A로 가고. 자, clever technicians, 영리한 기술자. 자, 영리한 기술자들은 만들었는데, 자, the illusion, the illusion이 뭐예요? 환상이죠. 환상. 환상을 만들고 환상을 만들었어요. 자, 환상인데 그 환상이 말했던 건 뭐야? 자기가 버튼을 누를 때 뭔가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이죠. 자, of control, 컨트롤까지 나오죠, 설명을. 자, by ing, 자, install 함으로써, 설치 함으로써, 가짜 온도 다이얼. 자, 돌리면 온도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도 혹시라도, fake에다가 real temperature 다이얼 해놓고 틀린 단어 골라라. 뭐, 내면은 낚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this reduce는 이것은 줄여준다 해석도 망한 해석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가짜 다이얼 설치. 자, 가짜 다이얼 설치는 전체가 우리가 팩트로 잡은 주어예요. 이렇게 하는 사실은, 이렇게 전체 사실을 잡아줄 때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reduce is s. 자, 감소시켜주는데 뭐를? 자, energy bills. 자, bills에서는 영수증. 영수증보다는 사실상 고지서가 더 정확한 해석이겠죠. 자, 그리고 complaints는 불평. 지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 뭐라 그러려면 네가 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search trick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가짜 온도계를 설치하는 트릭, 속임수는 are cold, 불려지는데. 자, placebo 버튼이라고. placebo 이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가짜 약. 가짜 약, 야야, 가짜 약. 자, 버튼들이라고. 자, 플라시보 원래 가짜예요. 플라시보만 쓸까요, 그냥? 가짜라고 쓸게요, 그냥. 자, 가짜 버튼들이라고. 자, 그리고 they are being used, 진행형 수동태로 쓰고 있죠. 자, they are being pushed, 그들은 눌러지는 중이다. in all sort에는 all kinds of의 뜻이죠,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context는 내용 문맥. 둘 다 됩니다. 뭐 어떤 뭐 다른 분야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순서 문제를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우와 막 눌러대. 물론 되는데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누를 수만 있어도 우리 행복 뭐야 저 우리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스트레스 덜 받는다. 사실 불안한데 이거. 자, 이러한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통제 능력을 가진다. 믿을 때 스트레스가 적